유대인과 사슴사는 작전 도중 부상을 입고 적진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폭발과 함께 전사하게 된 유대인과 사슴사. 유대위의 전사 통지를 받게 된 모유는 슬픔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 모유는 유대위의 기일을 기념하기 위해 작전 지역을 다시 방문합니다. 여기 좀 가만히 있어. 갑자기 유대위의 목소리가 들리는 무전기. 놀란 모연. 혹시나 하고 자신의 폰을 보는데 어째 드라마가 갑자기 스릴러로 바뀌나? 모연의 콜사인 예쁜이를 부르는 유대위의 목소리. 그리고 멀리서 보이는 유대위의 모습. 말도 안 돼. 유대위의 모습을 본 모연은 그를 향해 달려갑니다. 모연은 유대위와 꿈만 같은 재회를 합니다. 모연은 안도감에 울기도 하고 유대위 탓을 해보기도 하며 당연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고. 나는 다 필요 없어. 혼자 살 거야. 스님이 될 거야. 유대위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한다고요.